구독자 8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GPT가 심각한 소식을 전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GPT는 대한민국의 직장인 겸 인터넷 방송인으로 무료로 시청자들에게 온라인 PT를 해주는 컨셉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죠. GPT의 채널 구독자는 80만 명으로 GPT는 꽤 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GPT가 투병 소식을 알려 충격을 주고 있죠. GPT는 31살의 나이로 비교적 젊은 유튜버이며 더불어 운동 유튜버이기에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 소식은 시청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소식은 GPT의 유튜브 채널 영상을 통해 알려졌는데요. GPT는 지난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결국 입원했습니다. 병명을 못 찾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죠. 영상에서 GPT는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간다, 일상생활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열도 38에서 38.7도까지 올랐다, 받을 수 있는 검사는 최대한 받겠다라고 말했습니다. GPT는 원인 모를 고열과 복통을 한 달째 겪고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죠. 그는 결국 병명과 발병 이유를 찾기 위해 바이러스 항체 검사, 종양 표지자 검사, 유전자 검사, 분자 유전학 검사 등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영상에서 차라리 팔이 부러지든지 다리가 부러지는 게 낫겠다, 그것도 당연히 고통스럽겠지만 이렇게 원인도 모르고 무슨 병인지 불안해하는 것도 무섭다라며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까지 보였죠. 그러면서 여러분은 아프지 마세요라며 안 아픈 게 제일 중요하다, 건강은 한순간인 것 같다, 제가 술을 먹는 것도 아니고 담배를 피우는 것도 아닌데 라며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GPT는 영상 댓글을 통해서도 현재 건강 상태를 설명했는데요. 그는 사실 한 달 전부터 고열과 복통으로 고통받고 있었다라며 지금도 병명을 찾지 못했다, 체중도 77kg까지 빠졌다, 근 손실이 많이 났다 라고 털어놨습니다. 이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어떡하지 진짜? 형 아프지 마세요. 손실난 골격근은 다시 채우면 돼. 다 필요 없고 건강하게만 돌아와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는 등 댓글을 남기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는데요. 갑작스러운 GPT의 건강 악화 소식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